그 다음에 이번에 뭐말 들어보면 이번 총선에서 뭐 지난 기간에 필리핀 여성 한 분이 예, 비례대표이지만 국회대 필리핀에서 국회 기아의 사람, 국회의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엔 뭐 조선족 중국 국민인 조선족을 이제 뭐 비례대표로 뽑을 준비를 뭐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아, 있는데, 예. 예, 참 대단히 부끄럽고 무식한 발상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왜 왔습니까? 자기네 돈 벌려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국회의원을 해서 무슨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이 나라 국회가 그돈 벌려온 외국 노동자들 또이 나라에 살려고 온 외국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권익을 위한 그런 법도 하나 만들지 못해서 그 외국에서 들어온 검증도 안된 사람들을 국회에다 뽑아주겠다는 겁니까? 지난날 필리핀에서 온 여자 한분 뽑아서 이 나라 국회에서 뭐 이득이 났고 이 나라가 이득이 생긴 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이 내 세금을 그렇게 망탕탕진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뭐 저는 지난 기간에 여기 오기 전에도 다른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나갔다 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중국 종족이 40%를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중국 국민에게는 선거에 국가 기관에 출마 선거 출마 선거권도 안 주고 선거표를 대통령 선거나 무슨 국회 선거 때 선거할 자유마저도 안 줍니다. 투표권이 예, 없습니까? 투표권 안 줍니다. 아, 예.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안 주고 투표권마저도 안 주는 게 그래도 가만히 말레이시아입니다. 있습니까? 뭐그 나라 정부가 할 탓인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어? 그렇다고 중국이 자기 국민들은 뭐 자기 종족 중국 쪽을 그렇게 차별시한다고 해서 절대 한반도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고 발언도 못 아, 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까? 뒤에서 누구의 조정을 받는 겁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뿐만 아닙니다. 몽골 실례를 하나 합시다. 몽골이 지난전에 제가 출장을 뭐 자주 가던 데인데 거기 가니까 몽골에 우리 대표단을 초청한 몽골 측그 대표단 단장이 북한 대표관 초청 사람. 우리 북한 대표단을 초청해서 우리가 갔는데 그게 국가에서 초청받아 가는데 우리를 초청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이제 동석 식사를 하면서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 밖에 나갈 때는 꼭 김일성 수상의 배지를 가슴에 해서 띄지 말고 나가라고. 아, 예, 김일성 그래서 배지를 딸려. 예, 꼭 배지를 달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거 당연한 건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북한 사람, 어쩌면 북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을 잘 분간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칼에 맞는다는 겁니다. 테러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아해서 아니 몽골 사람들이 몽골 분들이 다참 순하고 좋은 분들 같은데 왜 중국 사람들을 칼로 찌릅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국 사람들 탓이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게 몽골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열차간에서 이제 그 중국 세관원들이 몽골 사람이 미개하다고 발라차고 천대하고 뺏고 막 이러고 또 이제 두 나라 무역 관계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우습게 보고 몽골에 들어와서 이제 고기, 가죽 제품, 그다음에 통나무, 판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수입해 내갈 때 와서 다 견본을 샘플을 보고 계약하고 어느 날까지 몽골 국경을 넘겨서 중국 쪽으로 넘겨놓으라고 계약을 하고 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몽골 사람들은 계약 조건에 맞게 다 상품을 준비해서 중국으로 넘긴답니다. 중국으로 상품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 이틀이면 넘어가거든요. 예,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상품이 넘어가서 한 달, 두 달이 돼도 상품값을 안 준다는 겁니다. 대금이 안 와요. 예. 그래서 상품값을 달라고 하게 되면 야, 우리 계약한 조건과 상품의 질이 맞지 않다. 뭐 규격이 틀리다. 이렇게 구실을 잡아가지고 자꾸 상품값을 깎으라고 한다. 막 이렇게 억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몽골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뭐 조금 불량품이 가설 지수가 안 맞는 게 사이즈가 틀리는 게 가설 수도 있겠다 하고 약간 깎아준답니다. 그러면 또한달 동안 묵어두고 두달 묵어두고 또 깎으라고 한답니다. 클레임이 그럼 계속 예, 되네. 그러면서 다 팔린다며 상품이 다 팔린다며 주겠다.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어떤 때는 다 떼먹던가
아니면 절반 값으로 상품 값을 깎아야 이제 겨우 주고, 이렇게 천대라고 막 민족적 멸시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몽골에 넘어온 몽골 사람들이 그 원한을 배불리 나누라고 무조건 뭐 밤에 차에서 내리는 거라든가 식당에서라든가 칼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칼질을 해도 중국 정부는 몽골에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맨 처음엔 자기 국민이 이제 피해를 당하니까 중국 대사관이, 몽골 주재 중국 대사관이 항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너네 잘못이다. 몽골 정부는. 네, 너네, 몽골 정부는 중국에다 대고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들한테 우리가 손해를 당한 돈이 얼마이며 너희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천대했는데 그건 너희 국민들 교육 좀 똑바로 하라고 뭐 내쳐다닙니다. 근데 그 후부터 이제 중국은 뭐 자기 국민들이 죽는 데 대해서 한마디도 항의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95년도에 나갔을 때만 해도, 97년도에 이제 마지막 중국 몽골 출장을 갔을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고도 꼭 나갈 땐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가라고. 그러면 몽골하고 북조선하고는 관계가 좋으니까 북조선 사람들은 절대로 테러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몽골마저도 중국 사람들, 중국 정부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데, 왜 대한민국은 뭐 일하러 온 사람들 속에서 추려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주겠다고. 물론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뭐 필리핀 여성을 데려다가 시킨 걸 봐서는 이것도 앞으로 없지 않으려고 나는 봅니다. 뭐 한마디만에 또 베트남에도 제가 가봤는데, 베트남도 몽골 사람들, 저 중국 사람들 들어오게 되면 뭐 옛날에는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머리 빠빠 들고서 그랬는데, 몽골 좀이야 베트남과 중국과 그 관계가 저번에 해안 경계선 그 때문에 한번 친 데부터는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알기로 쉽게 합니다. 그래도 뭐 중국 정부는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직설이도 못 하거든요. 네.